네, 심석 초등학교 4학년 이승열 군. 듬직하다. 전 세계에 트로트를 알릴 K-트롯 대통령을 꿈꾸면서 7살부터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당. 그리고 승열 군은 아빠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 노래를 합니다. 이승열 군의 어머니는 48살. 아버지는 62살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십니다. 게다가 아래 여동생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10년 만에 아들 승률군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우암 3기 판정을 받고 신장을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6개월 후에 암이 전이가 돼서 방광암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승열 군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하며 울곤 했는데요. 그 나이에 아빠는 아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노래 반주기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셨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방광암 4년 차로 투병 중이십니다. 아빠는 승열 군에게 만약에 아빠가 없으면 우리 승률이가 엄마도 챙기고 동생도 잘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승률 군은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럼 그럼. 아빠가 아들의 노래를 듣고 힘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승률 군 이 무대에 도전해서 오늘 준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듬직한 승률 군이 나왔습니다. 앞서 네. 춘향 선발대회 보셨으면 이번엔 이몽룡 선발대회. 아이고 그러네요. 아무튼 아주 기가 막히게 어울려요. 진짜 작동이 네. 잘 어울려요. 자, 오늘 준결승전에 임하는 가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송할 때 네. 누구보다 아빠가 가장 좋아하셨는데 또 주변 분들께서도 새롭게 알게 되신 분들도 굉장히 좀 슬퍼하셨거든요. 그런데 친구들도 많이 응원해줘서 이번엔 아빠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워했던 주변 지인들의 응원까지 됐구나. 다 받아서 무엇보다 예. 아버지가 힘을 내셨다고 맞아요. 하니까 오늘 노래로도 아버지가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자 그때 한번 스포시고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당신 손수 백슬로자 옷까지 몇 번 나눠주고 옥수수 반 옆에 당신을 묻고 이승열 군이 부릅니다. 손인호의 한 많은 대동강.
이승률 군의 무대였습니다. 손인호의 한마음.